계속해서 우리 지역 훈훈한 미담 소식을 이혜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식회사 미트 갤러리가 대전 유성구에 저소득층 가정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소원을 말해봐 프로젝트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송정숙 대표는 아이들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주는 일에 참여하게 돼 매우 기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뜻깊은 사업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덕구 해덕동 복지만두레가 동주민센터 앞마당에서 지역주민과 어르신을 모시고 사랑의 짜장면 데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봉사단의 재능 기부를 받아 이루어진 이번 행사에서는 짜장면과 함께 탕수육, 다과 등을 대접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펼쳤습니다. 한국타이어가 다음 달 21일 개막하는 2017 금산 세계 인삼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후원금 6,240만 원을 조직위원회에 기탁했습니다. 신동필 공장장은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인 만큼 지역 기업으로서 2017 금산 세계 인삼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습니다. 시민뉴스 이혜선입니다.